이번 시간에 믿을 신입니다. 사람인 변이죠. 말씀은이죠.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또는 말씀을 드릴 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한번 거짓이 들통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잘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. 가령 예를 들자면 양치기 소년이 대표적인 얘기죠. 늑대가 나타났다. 세 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아무도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요.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. 믿을 신이 되겠습니다. 믿을 신. 사람의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. 믿을 신.